다음 세션은 두 번째 이제 구성원이 바라본 생태계인데요. 올해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 새로운 영역의 투자자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첫 번째 스피커로는 한국벤처투자의 용윤중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실리콘밸리를 종횡무진 다니신 LP로서 미국 GP들을 접점에서 보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 오신 분이라서 공유해 주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벤처투자의 용윤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해외 VC 접근하기인데요. LP, 리미티드 파트너, 이제 펀드 출자자 입장에서 본 한국 VC와 해외 VC와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좀 더 스타트업이나 VC, LP 아니면 정부에 제언할 것도 제가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 금년 3월 26일에 플랫폼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트리플이나 챌린저스 모두 좋은 기업들이요.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된 기업이고 가입자를 300만 명을 모집하면서 30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존에 있었던 한국 투자 파트너스 KB, 아주가 투자를 했고 신규로 KTB, 스마일게이트, DSC, 네오플럭스, 키움, 미래셋 이렇게 해서 총 14개 VC가 참여를 했습니다. 쭉 많은 회사들이 클럽 딜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챌린저스라는 기업은 4개월 된 기업인데 8만 명 이제 가입자를 확보했고 시리즈 A에 10억 원, 알투스 벤처스 잘 아시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한킴 대표님, 그리고 호남 대표님, 한국계 VC들이 하시는 분인데 혼자서 이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많이 좀 씁쓸한 것을, 면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벤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벤처 펀드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죠. LP라고 그러는데 펀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운용사가 제너럴 파트너 즉 벤처 캐피탈입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 악셀, 뭐 세코야 같은 데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에이티넘이나 한국 투자 파트너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저 회사들에서 직접 운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자금을 집어넣는 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이제 펜션 펀드라든지 펀드 오브 펀즈가 있습니다. 펀드 펀드는 이제 대표적인 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탑티어 캐피탈 파트너스 같은 데가 있고 한국에는 이제 저희 모태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서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죠. 근데 벤처 펀드 수익률을 보면은 저희 모태 자펀드의 통계인데 저희 모태 펀드가 있고 다시 좀 말씀드리면 요 개별 펀드를 보통 자펀드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이 펀드 오브 펀드를 모펀드라고 하는데 저희 모태 자펀드에서 지금까지 170개가 청산이 완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가 나온 거죠. 그 IRR 저건 이제 연 복리 개념인데 웨이티드 IRR은 이제 그 가중 평균한 것입니다. 큰 펀드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작은 펀드는 작게 작용을 하는데 웨이티드 IRR이 대략 6% 정도 나와요. 그리고 미디어는 108그 청산 완료된 이제 170개 중에서 중간 85등짜리인데 그게 한 3% 정도 나옵니다. 복례로 6% 3% 나오니까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기간 한 10년 정도 되는 펀드들을 보면은 웨이티드 IRR이 한 11%, 미디언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즉 우리 한 두 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유니콘 얘기 많이 하죠. 저희도 이제 유니콘 기업을 뭐 20개 만들어라 이런 어떤 많은 이렇게 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개라고 돼 있고 작년 말에 6개였습니다. 근데 초기에 투자한 곳들 특히 이제 투자를 이끌었던 데 보면은 택튼, 알토스, 저기 보면 알토스, 여기 레전드, 알토스, 택튼, 알토스 이렇습니다. 즉 한국의 VC 개수가 약 200개라고 그러고 한국 기업에 투자한 그러니까 국내 VC가 200개고 해외 VC 중에서 한국에 투자한 해외 VC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유니콘에 해외 VC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이제 미국 가서는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해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처럼 어떤 하이어라키컬 스트럭처가 즉 수직적인 구조가 강한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정부가 있어요.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나 대책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LP들은 거기에 맞춰서 펀드를 공지를 해요. 올해는 이러이러한 펀드에 얼마 예산이 있다. 뭐 4차 산업 펀드, 재기 지원 펀드. 그러면 VC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스타트업 센터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가장 중앙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VC들이 유치원에 투자를 하고 LP들은 역시 좋은 VC에 자기가 참여를 해서 수익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정책, 감사 이게 무척 강합니다.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요. 2005년도에 저희 모태펀드가 이제 처음에 조성이 됐는데 그때는 뭐 바이오, 나노, 그 다음에 뭐 녹색 성장, 그리고 창조 경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재기 지원,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소셜 임팩트, 각종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운영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 정책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배분이 돼야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히 시장 중심이죠. 여러분 아마 피터 띠의 이 Zero to One 많이 읽었을 텐데요. 보셨을 텐데 보면은 Zero to One 있고 One to N. 그런데 이제 꼭 기술적인 것만 어떤 혁신적인 게 아니라 시장 침투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어떤 카피가 아니라 좀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많이들 보면은 X축이 이제 시간이고 Y축이 뭐 매출이나 가입자 수인데 저런 어떤 익스포네셜 커브를 많이 보여줍니다. 저렇게 시장을 많이 침투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공정시장이 그러니까 경쟁시장이 좋다라고 보지만 피터 띠의 주장은 그게 아니죠. 자그마한 섹터일지라도 거기서 모노폴리 독점을 하든지 넘버원이 되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LP 구성에서 우리나라와 좀 해외는 좀 차이가 납니다. 벤처펀드 LP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40%가 정부예요. 저희 모태펀드가 대부분이고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20%가 금융권인데 실은 저 20%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입니다. 즉 60%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LP들이에요. 반면 해외 같은 경우는 40%가 펜션이에요. 즉 연기금들 돈을 벌어야 되고요. 20%가 펀드 펀드고 뭐 10%가 파운데이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익을 추구하는 LP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장 많은 그 펀드에 벤처 펀드에 출자하고 있는 저희 모태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태펀드가 코리아 펀드 오브 펀즈 그리고 그 운용사가 저희 KVIC 한국 벤처 투자입니다. X축은 매 연도고요. Y축의 높이가 이제 매년 조성된 벤처 펀드 사이즈입니다. 2000년에 IT 버블 있고 그럴 때 이제 1조 4천억 벤처 펀드가 우리나라가 조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코스닥 붐 꺼지면서 확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LP들이 옛날에 이제 중기청, 문화부, 특허청, 과기부 이렇게 정부였습니다. 근데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좀 중복 문제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2005년도에 정부 재정 중에서 재원 중에서 벤처캐피탈 펀드에 넣는 거를 하나의 포켓에 담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주머니가 한국 모태펀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 모태펀드를 만들게 되고 모태펀드의 운용기관, 모태펀드의 GP가 저희 한국벤처투자 KBIC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설립된 이후에 처음에는 한 2천억, 3천억 하다 요즘 저희가 시장에 한 1조 원 정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점점 벤처펀드 사이즈는 최근에 4조씩 모이고 있습니다. 조성이 됩니다. 좀 중요한 해로는 2005년도에 저희 KBIC 설립이 됐고 2013년에 미국 사무소 실리콘밸리 만들었고 14년엔 중국 상해 사무소를 만들었고 15년엔 싱가포르의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도에 저희 한국벤처 투자 설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미국 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5년 동안 미국 사무소에서 일하고 작년 초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LP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사고 안 나는 거예요. GP가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보너스가 있진 않아요. 근데 사고가 나면 저희는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자펀드가 지금 거의 한 600개, 700개 되고요. 700개 정도 되고 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 개수가 5,000개입니다. 5,000개 회사가 있으면 그중에 사고 나는 회사 있거든요. 일부 뭐 자금의 유용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한두 개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국회나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관리 못했다. 너네 관리 안 했다.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사고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정책 수행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 수행은 예를 들어서 지방 펀드면은 지방 기업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거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죠. 근데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평판이거든요. 거기 GP들 아니면 거기 심사역들이 어떤 나쁜 게 있다든지 그런 평판조를 많이 하고 가장 큰 페널티는 저긴 제출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P도 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GP들은 전반적으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신경을 써요. GP들도 역시 사고가 나거나 큰 이익이 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뭐 100억짜리 펀드 뭐 좀 요즘 뭐 평균 사이에 300억이니까 300억인데 어떤
한 개 기업이 한 1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100억이 날라갔다. 이런 경우 또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에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 투자를 하게 되고 클럽 딜을 하게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원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는데 요즘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300억짜리 투자면은 한 두세 군데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4군데가 클럽 딜을 했죠. 서로 리스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회수 엑시트 스트레티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투자 심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 정말 초기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회수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중요하죠. 10개 투자하면 뭐 대여섯 개 날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한두 개에서 잭팟이 터져야 되니까 좋은 기업 한두 개에 후속 투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고, 그래서 과연 그 어떤 섹터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느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 그러니까 프로덕타이제이션을 걸 많이 얘기하죠.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를 상품화하는 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실행력이죠. 이걸 많이 강조하고, 회수는 요즘 프라이빗 IPO라고 그러죠. 우버처럼 빨리 IPO 되지 않고 충분히 뭐 바이아웃이나 PE 단계에서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라이빗 IPO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회수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VC들의 좀 공통점도 꽤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되게 독립적이에요. 한국 VC분들도 그렇고 미국 VC도 그렇고 어떤 무슨 무슨 프로그램, 무슨 정부 프로그램 타고 온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정부 용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기업가, 창업가들이 분산돼요. 본업에서. 그리고 간섭이 많아지는데 이게 결코 영업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본업에. 그래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신기하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면 자칭 멘토니 전문가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금을 안 태우고 멘토라고 나서는 분들, 자금 태우지 않고 이런 분들은 결코 좀 꺼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머니 오리엔티드라고 그러는데 둘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되게 어떤 법의 한계 내에서 아니면 규약 한계 내에서 경계선에서 어떻게든 가는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 잘하고 다들 이제 클로즈 네트워크 되게 중요하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펀드들, 미국 펀드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됐고 투자는 어떻게,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한국 기업 투자 조건입니다. 2.0배라고 써놨는데 저건 뭔가 하면은 100억짜리 펀드에 저희 모태 펀드가 20억을 넣으면은 한국 기업에 4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저희가 정부 자금, 세금이기 때문에 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2014년에 처음 나가서는 이제 위에 이제 정부에서 두 배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죠. 이 규제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1.5배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1.0으로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좋은 펀드를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당시 정부 이제 고위 공직자께서 해외 펀드의 관리가 중요하다. 100억에 우리가 20억이 나가도 나머지 80억이 어떻게 투자가 될지, 해외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은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해외 기업은. 그래서 100% 전액 다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한 규제를 만드셨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두 개로 확 줄었어요. 그때 두 개가 스트롱벤처스인데 스트롱벤처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LA에서 한국 기업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원해 한국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벤처스 저 조건을 수용했어요. 또 하나는 500 스트롱스인데 저기는 김치 펀드를 만들죠. 메인 펀드 말고 한국 전용 펀드를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랑 맞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줄어들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직접 투자입니다. X축이 이제 연도고 Y축에서 막대 그래프가 한국 기업 투자 금액이고 선 그래프가 이제 기업 개수인데 저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3개 기업에 거의 미미한 투자 금액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즉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많이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좀 이상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씩 의견, 제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미미박스, 우한 형제들, 미소, 마이콘, 컬리 되게 다 좋은 기업들인데 해외 VC에 처음에 초기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잘 보시면은 처음에 한국계 미국 VC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아예 100% 미국 VC에 투자받기는 좀 쉽진 않아요. 갑자기 한국계가 있는 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을 받는 게 좀 좋습니다. 다음은 좀 VC에 좀 의견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1년에 4번, 5번 그 출자 사업을 해요. VC를 선정하는, 펀드를 선정하는 사업을 하는데 1차 사업이 제일 큽니다. 올해 1차 사업 1조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VC들이 많이 발표를 하세요. 저희한테 와서 PT를 하는데 다들 언급하시는 건 마켓컬이에요. 요즘 핫하니까. 저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다 회피하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베네딕트 에반스라든지 이제 메리 미커는 지금 클라이너폭스 나왔지만 저런 분들이 매년 좋은 자료를 만들고 의견을 제시하죠. 사회나 업계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내 자펀드의 해외 LP 비중을 좀 봤습니다. 2005년도에서 2010년도 초기 6년 동안은 저희 자펀드 전체 중에서 해외 LP 비중이 7.9%였어요. 저 때만 해도 해외에서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우리 국내 VC들이. 근데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0.3%예요. 요즘 이런저런 대책 때문에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니까 우리나라 VC들이 해외에서 펀딩할 니즈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국내 충분히 다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우리 VC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해외 VC랑 도전도 하고 그쪽에 LP장에 도전도 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인들은 나가서 투자 받잖아요. 근데 우리 VC들도 좀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LP라든지 정부에 대한 좀 어떤 저희가 좀 반영해야 될 것인데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규약이 간단해요. 220이에요. 관리보수 2%, 성과보수 20%예요. 그 외에는 다 신의성실의 그러니까 피듀시얼리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위에 높으신 분 아니면은 국감, 감사원 감사가 생기고 나면 뭐 무슨 뭐 우선순위 충당, 인센티브, 뭐 반영 되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되게 많이 뭐 이런저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규약에. 그래서 2005년도에 예정 공고문을 봤더니 출자 조건이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올해 저희 2019년 공고문의 주요 출자 조건이 저렇게 되고 전체 그 저희 안내 그 공고문은 30페이지예요. 15년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LP인데 좀 민간 시장 주도로 좀 바뀌어야 되고 규제나 정책은 완화하고 좀 단순화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게요. 우리나라도 좀 스타트업 센터들 좀 이런 스트럭처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좀 독점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 시장을 많이 높이시고요. 좀 한국계 해외 VC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하시려면 저희 KB 해외 사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좀 연락 취하시고 좀 그쪽에 많이 좀 의견 구하세요. 그리고 VC분들은 좀 여론이나 의견 좀 강하게 내셔도 좋고요. 그리고 좀 많이 해외랑 좀 교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LP도 좀 지금까지 익숙한 관리나 어떤 익숙한 것에서 좀 탈피해서 단순화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좀 민간 주도로 좀 큰 방향 그런 그림만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제 발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